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오늘은 드라마 촬영하러 갑니다. 얼마 만에 촬영인지 너무 설레네요. 그것도 드라마. 육룡이 나르샤 이후로 진짜 오래간만에 찍네요. 자, 이 기분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. 시국이 코로나잖아요. 그래갖고 방역 잘 지키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콜타임이 12시 40분인데 그래도 여기서 가는 시간거리와 일찍 가서 현장의 그 분위기 그런 걸 느끼기 위해 일부러 일찍 출발합니다. 이거는 활동하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최소 1시간 전, 30분 전 도착해서 현장의 분위기 뭐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. 뭐 등등등 뭐 의무상은 아니지만 뭐 꿀팁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이쪽 길을 가면서 촬영장으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저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걷겠죠? 뭐 BMW 요즘 말로 BMW 가죠 그런 걸. 그 드라마 찍는 거는 JTBC의 황정민 선생님이 나오신 그 드라마로 찍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방영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은 부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연출팀에서 가볍게 메이크업 정도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볍게 진짜 가볍게 비비크림 바르고 가고 있습니다. 제 유튜브 채널 보면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. 따지고 보면 그게 왜 그 말이 그 말이냐, 연기학원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 그대로 말하는 거라서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. 안 그런가요? 아니면 직접 현장을 나가보세요. 그래야지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알 거예요.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되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현장 나갈 수 있다는 거에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. 혜디님 정말 감사합니다. 또 하나의 또 꿀팁은 현장에서 의상을 뭐 이렇게 입고 와라 뭐 저렇게 입고 와라 뭐 그런 말 할 거예요. 물론 그렇게 입고 가는 것도 좋아요. 하지만 여벌도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뭐 현장에서는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도 뭐 그래서 조금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. 또 뭐냐, 현장에 나가면 100%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100%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만히 멀뚱멀뚱 해야 할까요? 몰라도 그냥 다 인사하세요. 그게 최고입니다. 드라마 촬영 현장 나가는 브이로그 처음인데 제가 잘해야죠. 빡세네요, 빡세. 그래도 기분 좋은 빡세죠. 자, 촬영 현장으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현장에서 어떻게 찍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운이 좋게 제가 나오는 부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
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촬영을 찍겠습니다. 촬영 현장 근처에 다 온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촬영 현장에 잘 도착했어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비싼 물건들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들고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. 오케이? 왜냐면 분실할 수가 있거든요. 아, 예.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3시 40분에 종료가 되었고요. 와, 많은 걸 배웠네요, 오늘도. 황정민 선생님과 유나, 소녀시대 유나님과 이게 현장이다, 뭐 이런 느낌,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. 연기는 현장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기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연습 많이 하셔서 꼭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하자 하자 하자.